안녕하세요. 복잡한학과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복학생 서태훈 인사드립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가을이네. 오늘은 뭐 어디 과예요? 오늘 복학하실 곳은 경찰행정학부입니다. 제가 좀 오프닝이 너무 결이 좀 다른 느낌으로 입장을 했네요. 다시 입장해볼까요? 무슨 과라고요? 오, 이거 확실히 좀 세 보인다. 호스트 있나요? 오, 21학번이야. 좋습니다. 근데 약간 죄송한 게 저는 무슨 과인지들 모르고 오잖아요. 옷이 약간 범죄자. 혹시 지금 예. 복학생을 오신 분 맞으시죠? 네, 좀 유명해졌나요? 복학생은 맞고 네, 코어신술 지금 수업 들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들어가셔서 빨리 도로 갈아입으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체대 수업 들은 게 아니라 경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복학생이 오셨네요. 아! 자, 분기 이렇게 잡으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 수업은 되게 재밌게 하는 수업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제압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몸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예. 슛. 자, 1번은 팔을 다리를 벌려서 팔을 앞으로 내밉니다. 하나. 2번은 하나. 바깥으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둘. 야, 너가 잘하고 넌 따라하고 있는데 자, 다 틀리면 우리 자, 한점 보세요. 다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합니까? 도대체 컨닝은 했습니다. 고 준혁군을 따라 했는데 네. 저도 스텝이 꼬였습니다. 저거 봐세요, 컨닝을 하죠.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앗!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몸풀기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낙법부터 하는 거 있습니다. 낙법. 한번 더 준비. 자, 기압 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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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힘드니까 후반 측방 낙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뒤로 누우세요. 자, 줄 맞추시고 손발 들고. 자, 왼쪽부터 치겠습니다. 하나. 에이. 손발 들고. 둘, 에이, 에이. 손발 들고, 셋, 에이, 에이. 손발 들고, 자, 여기까지,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준비 운동 여기까지고 이제.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자,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 일단 제가 네? 끌려오다시피 해서 네? 여기가 경찰행정과는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잘 찾아왔구나. 맞습니다. 갑자기 무슨 체대에 끌려온 느낌이 들어서 이게 무슨 수업인지. 경찰 무도 중에 경찰 체포 호신술이라는 수업입니다. 기본 유도 베이스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체포할 때 유리하게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경찰 체포 호신술. 네. 이론 수업은 따로 안 하나요, 오늘? 실기 수업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복학 날짜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상대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유리한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를 수갑을 채우거나 하는데 상대가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자, 넘어졌으면 우리 아까 후반 한번 배웠겠죠? 네. 자, 밀어보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쫑쫑하게 일어서. 일어서 보세요. 다시 일어서. 그런 식으로는 잠깐만요. 자, 그럼 저도 반문 제기하겠습니다. 네. 후방 낙법을 이렇게 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약간 술집, 약간 네. 유흥가, 상가. 네. 저는 쓰러질 때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쓰러졌는데 여기가 유리가 다 깨진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 하더라도 내가 상대한테 제압을 당하진 않잖아요. 아, 이렇게 이걸 오히려 박힌 유리로 무게를... 그렇죠. 쓰러질 때도... 아, 마이크...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누구세요? 나 와서 안방 오는 줄 알았잖아. 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헤비급이네. 아, 슈퍼 헤비. 슈퍼 헤비야? 네. 얼굴은 베이비네, 슈퍼 헤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원래 매번 강의를 여기서 듣는 거야? 이게 실전 강의라고 해야 되나? 아, 네, 실전에서 실습? 사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무도 실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오, 유도 외에 뭐 다른 것도 배우는 뭐 무도가 있나? 합기도라고 또 합기도. 따로 하는 구신술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해. 종합무술. 종합무술? 네,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뭐 유도도 있고 어느 정도 태권도도 적절히 들어가 있고 호신술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너네 셋이서 길을 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 사람이 서운대 학생들한테 약간 삥을 좀 뜯으려고 그러다가 위협적으로 진짜 때리기 일보 직전이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일단 나서기는 해야죠. 그래도 되게 과하게 하진 않을 텐데 제일 첫 번째로 안전하게 한번 먹은 1대 친구밖에 아닙니다. 정답이다. 그럼 일단 나는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일단 좀 집에 가서 칼바람 나라게 오신 것 같습니다. 어림도다. 그러면 먼저 가서 조금만 쉬다가 갈 테니까 가자. 아 들어 들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워 싶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오늘 원포인트로 여러분들 범죄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평상시에 좀 낯이 익은 친구도 있고 우리 전과생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복학생입니다. 아, 복학생이세요? 예, 06학번 서태훈입니다. 어디 뭐 장기 복무하고 오셨나요? 예? 장기 복무하고 오셨나요? 예, 좀 장기로 KBS에 좀 오래 있다가 좀 SBS, TVN에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수사, 아마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서태훈 학생이 죽었어. 아 왜 저를? 죽었어. 그럼 어떻게 변하죠? 사람이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을까요? 체온 하강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체 경직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저기 입이랑 코랑 항문 쪽으로 피가 다 빠져나간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응가는 나오긴 해요. 뭐 적혈구의 무게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죠. 그런 걸 뭐라고 시체 얼룩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또 동공의 혼탁 현상이 오죠. 동태물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왜 알아야 돼? 저기 정답!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망 시간 추정이에요.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런 배경 지식들을 우리 대학에서 과학수사라든지 범죄수사론이라든지 뭐 강력범죄수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뭐 무도도 재밌긴 했거든. 솔직히 좀 너무 내 체력이 저질이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수업은 나 진짜 좀 재밌었어. 다른 학교에도 뭐 많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학교 경찰 행정과의 진짜 장점, 좋은 점을 한번 말해보자. 실물 겪어본 최고의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교수님들이 다 실전에서. 네, 네. 네 맞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경찰 행정학 부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전공이 좀 뭐 여러 개인 건가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는요 경찰행정 전공과 그다음에 범죄수사 전공으로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경찰행정 전공에서는 경찰학 세미나 뭐 경찰 실무론 이런 전공들을 배우고요. 범죄수사 전공에서는 뭐 범죄 심리학 뭐 강력범죄 수사론 뭐 이런 전공들을 다 배우고 있고요. 두 전공으로 나뉘지만 그 모든 전공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아 복수 전공이 되는구나. 네네네. 원래 한쪽 전공을 하면 다른 전공을 못 듣는 학교도 많은데 저희 학부는 두 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너희들이 이 몸만 튼튼한 게 아니라 이 뇌도 튼튼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직업이 이제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나도 화이팅하고 어쨌든 다들 꿈이 경찰이잖아? 네. 올드 하지만 내가 민중에 하면 다 같이 지팡이 하면서 다 끝내자. 민중의 지팡이! 자, 그 상태로 지팡이 좀 하세요. 자, 오늘 경찰행정학부로 복학해 오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솔직히 처음 도착해서 도복 지워질 때부터 많이 쫄아 있었거든요. 딱 무도 수업 받으면서 뭔가 좀 재밌고 그러고 나서 이론석 가서 지루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실무와도 연결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훌륭한 경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서원대학교 경찰행정과를 나오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 되겠다. 요런 확신이 생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행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시다면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로 행! 행진!